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이란 것이 뭐냐? 생명이 뭐냐?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물이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맞는 말이에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공기가 생명이다. 그래. 그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 뭐가 생명이냐? 과연 물이 생명이냐? 왜 사람들은 물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죽으니까. 물 안 마시면 죽으면 그럼 물이 생명인가? 공기 안 마시면 죽으니까 공기가 생명인가? 우리 아주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즉 물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물이 생명이다. 그 뭐가 자 그러면 살아 있는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다. 그러므로 물이 생명이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물이 생명이 사실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게 하는가? 그게 생명이야.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어. 아무리 물이 많아도 내가 물을 금방 마셨는데 생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것이 물이나 공기처럼 없으면 죽는다. 물론 그거는 생명이란 것은 없으면 인간은 죽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물은 물일 뿐이에요. 공기는 공기일 뿐이지. 여러분, 물하고 공기하고 충분히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물도 있고 공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것은 물이나 공기 말고 또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뭐 사실 밥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뭐 그러다 보면 뭐 생명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연애할 때는 뭐가 생명이에요? 그대가 나의 생명. 그러다가 한참 지내면 그대 때문에 죽겠어.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 무엇인가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핸드폰을 핸드폰답게 작동하게 하는 그 핸드폰의 생명. 그것이 없으면 핸드폰은 죽어버려. 꺼져버려. 꺼지면 핸드폰은 핸드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럼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 핸드폰 신호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전기 없으면 핸드폰은 그 신호 못 받아. 그래서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뭘까? 여러분이 배운 거 있잖아, 이때까지. 네, 전기가 아니고 뭐라? 생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를 불어넣어 주니까? 네,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생명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전류, 전기. 우리 몸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음식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탄수화물. 그래서 그 태양. 태양의 전자파. 그래서 그 전자파가 들어온 거를 생기가 와서 어떻게 해줘야 돼? 그거를 알파파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생명과 생기는 같은 말입니다. 핸드폰이 그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가 없어져서 죽는다면 그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를 다시 충전해주면 어떻게 돼? 살아나. 근데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리 인간이 생명이 없어졌어. 생기가 없어졌어. 죽었어.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핸드폰처럼? 생기가 다시 들어온다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대답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기에 죽어 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주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났잖아. 하나님이 아마 흙으로 세포를 만들고 유전자도 다 만들었죠.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짜잔 하고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생기가 다시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느냐? 답은 뭐예요?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흙 가지고 사람 만들어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살아났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무선적으로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만큼 엉뚱스러운 책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다른 책에는 아무리 여러분 찾아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는가? 없어요. 네. 죽은 사람이 실제로 살아난 얘기는 성경에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생기, 그 생명밖에 없거든. 그런데 왜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왜 다른 책에는 없어요? 그 생기 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모순적으로 사실은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뭐냐면 교회 댕깁니까? 그러면 다 손들어. 맞다. 교회 댕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럼 손 안 들어요. 살아날 수 없대. 성경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데. 그럼 그 성경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뭔가 우리들의 사고 자체, 생각 자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성경 자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으로서 믿을 수가 없고,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나를 믿게 그 믿음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탁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내가 탁 믿게 되면 와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도 사람을 처음 만들 때는 어떻게? 흙으로 만든 사람이 만들자 말자 살아있을 수가 없죠. 흙으로 만들어봐야 그 사람은 흙덩어리에 불과해. 그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시체에 불과해. 그 시체에다가 뭐를 넣어줘야 돼? 생기를 불어넣죠. 그래서 이 생기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기를 받아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죽은 사람, 시체가 생기를 받으니까 어떻게 살아나더라. 그거를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진짜로 믿게 되면 여러분 암 하나 낳는 거는 세발의 피요. 아니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게 돼 있는데 뭐를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예. 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는데 나는 암 걸려도 아직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므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인데 뭐를 받으면? 생기 또는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 난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데 암 낳는다는 것은 생기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문제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에서는 계속 죽어도 살아난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만 사람은 죽어도 뭐 하게 돼 있어? 부활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부르게?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책이라고 불리워지는 책은 이 세상에 성경 말고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의사들은요, 우리 의사들은 인간이 죽었다.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해? 인간이 죽었다. 그럼 그건 뭐예요?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원 또는 응급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각 병원에서는 시시하고 이렇게 발설을 안 했어. 발표를 안 했어. 왜? 병원에서는 이상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거는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뭐예요? 죽은 지 3일 됐는데 어떻게? 벌떡 일어났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외국에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도 봤다. 그런 죽어서 살아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좀비라고 그래요. 네, 좀비. 네. 그래서 외국에는 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좀비. 네. 일본에는 그 좀비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영화도 이렇게 보면 좀비 영화가 많아요. 근데 왜 한국에는 없죠? 그 제가 한국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못 살아나게 해요. 어떻게 해? 절대로 살아나죠. 생명이 들어가도 어떻게 해? 못 살아나죠. 다 막아버려. 콧구멍 뭐 다 막고, 네? 그다음에 뭐 다 비틀어가지고 다 꽁꽁 묶어가지고 살아나도 죽어버리게 만들어. 와, 그 지독하대요. 이렇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요, 그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좀비를 미국말로 이렇게 써요. 좀비. 지난 시간에, 오늘 아침 시간에, 면역 톨러런스. 근데 그게, 우리, 뉴 스타트 많이 다녀가신 어떤 교수님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면역 관용이라 그러는데, 한국말로. 면역 관용. 자, 이제 생명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생기가 바로 생명인데, 이 생기는 뭐였습니까? 어떤 힘이었죠? 그렇죠? 에너지. 어디에서 오는 힘? 진선미.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뭐예요? 사랑이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봐야 죽은 내 자식에게도 생명을 넣어줄 수가 없어. 왜? 우리들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이니까.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사랑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네, 무조건적으로 나를 명령하고 나를 부려먹는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우리를 섬기는 사랑.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랑이 있으면 그게 바로 힘.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야? 유전자를 깨워서 작동시키는 에너지. 유전자가 작동되면 세포는 사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살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은 전부가 다 조건적입니다. 인간이 잘 섬겨주면, 어떻게? 잘해주고, 상주고. 잘 안 섬기면, 뭐예요? 벌주고. 그런 신들은 생명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정말 섬기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뭐까지 씻어줘? 발까지 쓰죠. 신이면서 어떻게 그래요? 신이면 제자들 보고 뭐예요? 발 내놓고, 야, 발 씻어. 그래야지. 그러니까 신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가 누구게? 베드로였습니다. 네.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발이 더럽구나. 발 씻자. 하고 대야에 물 떠와가지고 발을 씻었어. 그건 한 서너 명 씻었어. 서너 명 씻었는데 베드로는 도저히 그렇게 또 못하겠어. 왜?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게 틀렸어.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발은 안 됩니다. 내 발은 안 됩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렇게?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니캉 내캉 관계가 없다. 우리들의 관계는 내가 네가 내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계다. 크, 박수. 이런 이럴 때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 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해야,
너는 지금 내가 네 발을 씻겨준다 그러니까 넌 어리둥절하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원래 우리 관계는 이런 거야. 내가 너를 섬기는 관계. 너는 나의 섬김을 어떻게 받기만 해. 받기만 하고 있으면 너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거야. 그러면 너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나를 어떻게 좋아 죽을 거야.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흔히 상식적으로 알기로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그러면 인간이 사랑합니다. 사랑할게요. 돈도 더 많이 내고요. 이런 위선적인 관계가 아니다. 너무너무나 내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나를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속으로 우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다. 그렇죠? 여러분 놀랍죠? 그런 사랑이 바로 뭐다? 생기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요즘은 의학계에서 이제 드디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 생명이란 게 뭘까? 그 생기라는 게 뭘까? 그 답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성경 안에 답이 있어도 그 답을 몰라요. 모르고 의학적으로 생명을 찾아 몰라. 없어. 그 생명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밖에는 없어. 그거는 제쳐놓고 아무리 찾아봐 있는가 없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투병에서 승리하시려면 뭐만 확 받으시면 돼. 생기 그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이, 아, 이렇구나. 이렇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은 작동하지 않던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는 것을 그런 사건들이 각 병원에서 다 있어 왔어요. 있어 왔는데 병원에서들 어떻게 그냥 쉬쉬해 버렸어. 왜? 이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구급차.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도착했어. 그래서 후닥닥닥 해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가다가 실패했어. 죽었어. 그래서 그 전문의가 사망 진단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매달 며칠 몇 시경에 어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다.
그렇게 끝났어. 끝나고 이제 이 사람들 가족을 찾아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고 이제 그런 동안 몇 시간이 흘렀어? 5시간, 6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가족이 이제 와서 가서 보니까 안 죽었어. 그러니까 병원 측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이미 뭐를 한 거예요? 사망 확인서를 발급을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뭐 없던 일로 하고 막, 그게 발표돼 보세요. 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누구가 사망 진단을 했는데 환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실수임이 분명해. 의사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기독교인들까지도. 그게 모순이에요.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순이에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각 병원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끔씩 뭐 2년, 3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다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이제 어떤 의사가 용감한 의사가 이거는 분명히 죽은 거다. 내가 실수한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란에서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마약 사범들은 사형이에요. 싱가포르만 해도 그래. 그래서 37살 먹은 청년이 마약으로 걸려가지고 사형, 교수형을 당했어. 그래서 감옥에 그 의사가 와서 어떻게 사형 확인을 했다고. 의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죠. 사형이, 교수형이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이 사형수는 사망했다. 그래서 확인했어요. 사람 죽은 거 확인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심장 뛰어, 안 뛰어? 심장 안 뛰면 안 뛰는 거지. 턱, 청정기 들어보면 심장 소리 없어. 그럼 죽은 거야. 혈압 없어. 숨 안 쉬어.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눈을 까봐, 이렇게. 봐보면, 눈에, 동공이 어떻게 크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을 때 아주 밝은 전지불로 밝은 빛을 비춰주면 그 사람이 죽었다면 동공은 꼼짝도 안 합니다. 반사 안 해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쫙 오므려져요. 이거 안 오므려져? 그럼 죽은 거예요. 그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사망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이 사형수가, 그 마약범 사범 사형수가 이제 죽었어. 그래서 그 의사가 와서 그걸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 인도를 이제 24시간 후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24시간 후에 이제 그 시신은 냉동고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신을 받으러 가족들이 왔으니까 시신을 꺼냈다고. 꺼냈는데 이 가족들이 서류 미비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또 다시 새롭게 한다고 뭐 구청에 가고 시청에 가고 막 돌아댕기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그 시신이 어떻게 냉동칸에 있다가 이제 녹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나마 한 7~8시간 이후에 드디어 서류가 이제 완전히 접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시신을 인도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인도 받았어. 그래서 시신을 인도 받아가지고 가서 그 비닐백에 시체를 넣어놨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이걸 이 지퍼를 딱 여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사건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하면 국민들의 의견이 반으로 나눠졌어요. 반은 뭐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런 놈은 마약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마약한 놈을 어떻게 허락할 수 없다. 또 죽여라 이렇게 된 게. 그럼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왜? 사형 성공했게 안 했게? 사형 성공했어. 사형은 이미 완수했어. 그 사람은 사형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살아난 거는 자기도 몰라 왜 살아났지. 그래서 이제 국민의 반은 이거 무슨 신의 뜻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봐주자. 안 된다. 절대 봐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반대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고, 그 소식이 한국에는 이상하게 그런, 그 유전자는 변한다는 타임지 표지에까지 나온 이런 일들도 한국에서 조용해요. 그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 하여튼 그것도 한국에서는 별로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영국 막 이 유럽 이 지역에서는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래 가지고 이란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최고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알라 신의 뜻이 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사형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법적으로는 죽은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신에게 맡기고 알라 신에게 맡기고 이 사람 그대로 살려두는 걸로 하자. 이래 가지고 뭐가 된 일이 있어.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많은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죽어도 살아나는 수가 뭐예요? 있다는 것이 이제는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설명은 뭐예요? 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는? 생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기, 그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그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우리는 아직 못 찾겠다. 그러므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전은 모르겠지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을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불러요. 자동소생현상.
그래서 미국 말로는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auto resuscitation. resuscitation은 소생시킨다는 말입니다. phenomena는 현상. auto resuscitation.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쉬운 말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젊은 청년 나사로가 어떻게 죽은 것을 예수님이 와서 살려냈거든. 지금 현재 스코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학계에서 현대의학에서 죽으면 그건 뭐요? 끝이다라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자, 이 질문 제가 안 한 걸로 합시다. 핸드폰으로 돌아갑시다. 핸드폰이 꺼져 방전이 다 돼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렸어. 꺼져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 날 와보니까 이 핸드폰이 켜져.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충전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핸드폰이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누군가가 전기가 아닌 무슨 기를? 생기를 넣어줬다. 그 생기를 넣어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왜?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박수.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진리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제가 댕길 때 연세대학교가 예수 믿으라는 그 학교 댕기면 자꾸 예수 믿도록 하려고 애를 좀 써요. 그런데 제가 가만 뭐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뭐 예수 믿게 만들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 설교한다는 걸 들어보면, 아이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대. 그래서 이게 예수쟁이더니 이건 웃기네, 이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게 돼요. 있는 거야. 왜?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뭐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떠들어 봐야 말로만 떠드는 거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죽은 동물이 살아나는 장면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서 냉동 건붕어라고 한번 치고 보세요. 건붕어를 깡깡 얼렸는데 어떻게? 녹이면 살아나는 건붕어들 많아요. 우리는 얼었다 그러면 죽어요. 그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 유명한 개구리가 있어. 이 개구리들은 산 속에 숲 속에 사는 개구리야. 그런데 산들이 높기 때문에 이제 초겨울이 와서 눈이 왔다. 그러면 얼어버려. 그럼 그 얼어버렸다면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아이고, 불쌍한 개구리들이 얼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꽝꽝 얼었던 개구리가 겨우 내내 석 달, 넉 달 동안 얼어 있다가, 어떻게? 봄이 되면 어떻게? 깨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 금붕어들은 살아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한 3년 전인가? 바로 거기에 앉아 있던 한 남자분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대요. 자기는 낚시 전문가래. 근데 붕어 낚시가 힘들다고 그러대요. 붕어들이 아주 얕다고 그래요. 전 낚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게 취미래. 붕어하고 이렇게 낚아 올리는 거. 그 붕어를 20마리를 잡았대. 예. 그래서 이제 그 붕어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그 붕어 뭐라 그래야, 붕어, 예? 매운탕, 예, 붕어 매운탕. 다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해 먹으려고, 이제 냉동칸에 깡깡 얽혀놨다가, 친척들 불러가지고, 이제 그 붕어를 녹여야 되니까, 큰 나라에다가, 이제 물을 붓고 거기다 꽝꽝 얼은 붕어를 20마리를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녹을 때까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기는 밖에 나가서 뭐 좀 볼일 보고 또 왔더니 20마리가 다 살아가지고 막 헤엄치고 있더래.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너무나 뭐요? 엄숙해. 죽었던 것이 살아났어. 이게 그래가지고요. 이웃 사람들 다 나눠줘 버렸대. 자기는 자기도 못 먹겠대. 뭐 이웃 사람들은 죽었다고 살아난 건지 모르잖아.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며칠 전에 잡아서 얽혀놓은 건데 그게 다시 살아나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못 먹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최근에는 의학계에 이렇게 얼어 죽었던, 죽었던 동물들이 살아나는 현상을 많이 관찰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개구리가, 개구리를 잡아왔어요. 여름에 가서 잡아왔다고. 그래서 이 개구리를, 이제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여름이지만은 이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이거를 냉동칸에 넣고 얽힐 겁니다. 온도는 영하 8도로 해가지고, 밤새 얽힐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고 과학자들은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돌아와서 냉동칸에서 꺼내서 보니까 개구리들이 어떻게 꽝꽝 얼어 있어. 딱딱 소리가 나. 이렇게. 맥박도 없고 심장도 안 뛰고 개구리도 심장이 있습니다. 내 발을 측정해봐도 완전히 일직선이 완전히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그래서 녹입니다 지금부터.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이게 고속 촬영을 해서 빨리 녹는 거겠지만은 2시간 걸립니다. 후에 아 눈을 떴어. 오 우와 이야 오
눈 뜨자마자 뭐 해? Hours, it makes a miraculous stretching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죽은 동물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냉동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발생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여러 가지 일들을 봐서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 돈 많은 사람들, 그 아주 그 불체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자 말자 숨 넘어 갔다 하면 그 집 앞에 가서 큰 그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 실험실 쓰는 그 냉동 시설을 가져가가지고 쫙 냉동시켜요. 급격하게.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보관해 줍니다. 그래서 10년 후나 20년 후에 의학이 발달돼서 그 불체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뭐예요? 치료법이 나왔다. 그러면 녹여서 치료받도록. 아시겠죠? 이제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뭐 인공지능 시대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는 격변하는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죽은 핸드폰이 살아났다면 그것은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전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이 꺼져 있다가 다시 켜보니까 켜지면은 그 전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죽은 개구리가 다시 살아났다면 개구리에게 생기를 주는, 그렇죠? 그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도 살아나.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 때문에 죽는 수가 많아. 암이면 다 죽더라. 뭐 이런 고정관념.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세상에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증명된 세상에, 이제, 그래가지고 병원서 항암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병원서 끝났다고 그래요. 그거는 항암제로서는 끝났지. 그러나 무엇으로서는 끝나지 않았어요. 응? 생명으로서는 안 끝났어. 생명이 내가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생명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쫙 들어오면 살아난다 이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희망을 걸고 싸워야 돼?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한 여러분은 포기할 수가 없지. 생명이잖아. 네. 네. 수술로는, 방사선으로는, 네. 항암제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뭐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면 생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생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야만 돼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서도 다시 소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아주 제가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내일 아침 되면 기억을 할지 몰라. 그게 문제야,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옛날에 이야,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요? 생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줄을 뭐요? 몰라. 자기가 밥 먹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있어. 자기가 물 마셨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쳐버리고 뭐가 생명이다? 물이 생명이다. 공기가 생명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대.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이 과연 무엇이 생명인지를 어떻게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특히 여러분의 입장에서 환자로서의 입장에서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뭐예요? 생명이야. 예. 그런데 그 생명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판에 뭐 암이가 하나 걸렸다고 뭐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듣고도 안 된다면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가 이 진리를 우리가 하도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후라이라고 하도 오랫동안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 믿음 없음을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좋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또 듣고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막 흥분했어. 생명이 있어. 생명. 저도 의사 아닙니까? 응.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다고. 응. 그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어떻게? 부활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이치야. 생명이 없다. 생명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건 뭐 기독교의 신비로운 교리다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황당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황당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자. 그래서 저는 생명이 있어, 생명. 우와, 생명이 있어. 오, 이게 웬일이야,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부활할 수가 있게 돼 있지, 물론이구나. 부활을 그냥 교리로서 믿어봐야, 여러분. 맨날 알쏭달쏭하죠. 부활은 어떻게 하죠? 그럼 잘 모르겠는데.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한다고 하니까 하겠죠. 이런 식으로 돼봐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큰 기쁨이 없죠. 그렇죠?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인간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어. 그거는 거짓이야. 그런데 지금은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타나면서, 예,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것은 뭐처럼 당연해? 죽은, 꺼져버렸던 핸드폰이 다시 충전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얘기야. 박수! 예, 같은 얘기지.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생각하고, 그러면, 걱정이, 두려움이 어떻게? 왜? 나는 생명을 받아들여서 생명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죽었다 하면 어떤 현상이 적극적으로 시작됩니까? 부패 현상입니다. 썩어요. 그래서 사람이 딱 생명이 나가버려. 그러면 사람은 죽어. 모든 유전자는 다 꺼져버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뭐가 시작이 돼? 부패가 시작돼요. 네. 그건 왜 그래요? 왜 탁 죽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거는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왜냐 부패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패 안 되면 어떻게 돼? 온 세상이 쓰레기 더미가 돼. 쓰레기는 다 썩어야 되잖아. 시체가 안 썩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썩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패 박테리아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생명이 딱 없어졌다. 그러면 부패가 시작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부패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부패 박테리아가 왜 살아있는 사람을 부패시키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서는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시키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서 생기를 자꾸 보내서 그 면역 물질이 자꾸 생산되면 부패 박테리아들이 어떻게 번식을 못하고 자꾸 억제당하게 돼. 그래서 안 썩어요. 우리 재주로 안 썩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썩게 해주신다고. 그렇죠? 그러다가 탁 죽어버리면 그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우리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리잖아. 그러면 부패 박테리아는 신나게 썩는 거예요. 부패 물질을 생산해서 썩해버려. 그것은 온도가 어떻게 높을수록 부패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그래서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한 부패하지 않고 죽으면 즉시 부패합니다. 죽은 것은 부패한다. 살은 것은 부패하지 않는다. 정리 딱 됐습니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계란이 살아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란 안 썩는다는 말이죠. 살아있는 게 어떻게 썩어? 계란 안 썩어요? 그럼 계란 안 썩으면 냉장고 넣어도 필요 없겠네?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아직도 없는 거예요. 설명 다 듣고도. 듣고도 헛소리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 강의는요, 여러분이 다른 어느 곳에서 들어보지 못하던 이 새로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아, 이해가 간다. 그러네, 정말. 그래놓고 이게 처음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강의만 끝나면 옛날로 돌아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계란 썩는 줄 다 알면서도, 그렇죠? 계란 안 썩히려면 냉장고 넣어놔야 되잖아요. 왜 냉장고 넣어놓아야 됩니까? 예, 네,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해서 계란을 썩게 썩히니까 부패시키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놔야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어떻게 추우니까 못한다 이 말이야. 계란이 살아 있으면 계란 뭐 밖에 뭐 맨날 내놔도 뭐 살아 있는 거 안 썩고 살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생각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줄 알겠죠? 요게 정리가 딱 돼야 돼. 그 성령, 정신을 차리면 이게 정리가 돼. 그래서 이제, 예. 자, 그래서 계란은 25도에서도 썩어요. 그렇죠? 냉장고 안 넣으면 썩어요. 어떤 게 냉장고에도 너무 오래 놔두면 뭐예요? 썩어요. 자, 5도가 더 올라서 30도가 되었다. 훨씬 빨리 썩었습니다. 그렇죠? 35도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해? 후딱딱 썩어요. 36도? 더 빨리 썩어. 37도?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38도? 안 썩어요. 안 썩어요. 38도에서는 안 썩어. 왜 그럴까? 안 썩는, 안 썩게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뭔데? 생명이야. 그러니까 38도가 되면 드디어 뭐예요? 계란에 죽어 있던 계란에 뭐예요? 생명이 탁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37도에서는 눈 깜짝할 새 썩어버리던 계란이 38도가 되면 안 썩어. 오늘 하루 종일 안 썩어. 그럼 내일이나 썩겠지 싶어서 또 보면 내일도 안 썩어. 38도에서. 모레도 안 썩어.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이거 기적 아닙니까? 계란이 예? 38도에서 열흘이 지나도 안 썩는다. 그 왜 그래요? 생명이 들어와서 그래요. 생명이 들어와서 계란은 계란 노른자의 역시 이 눈에 뭐가 있어요? 여기 여기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네. 저 유전자 안에 무슨 유전자도 있어?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생기가 들어와서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해주면 안 쓰고. 그래가지고 15일이 지나도 안 쓰고 세상에. 여러분, 계란이 그 뜨끈뜨끈한 여름에 15일이 지나도 안 썩는다면 그건 무엇에 속하는 거요? 기적이지. 생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20일이 지나도 안 썩어. 21일이 21일째 되면 어떻게 되게? 뿅! 그래. 그리고 병아리가 톡 튀어나와. 사람이 한 거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뭐가 들어와서 한 거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명이 들어와서 세상에 21일 만에 썩을 계란을 썩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유전자를 다 켜가지고 병아리를 만들었어. 이런 거를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 설교보다도 병아리 부화하는 거 보면 더 은혜롭습니다. 와,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이 유전자에 뭘 보냈어? 생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재밌는 거가 뭐냐? 아, 이 계란들 중에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이 있어. 결국 썩어버린 계란이 있습니다. 자, 같은 38도인데, 예? 안 썩고 병아리가 되는 계란이 있고, 썩어버리는 계란이 있어. 그럼 썩어버리는 계란은 왜 썩어요? 아니, 무정란이라고 그러지 말고, 생명이 안 오니까 썩는다, 그런 거예요. 생명이 오면 안 썩어요. 그렇죠? 근데 왜 생명이 안 와? 무정란이기 때문에 생명이 안 와요. 왜? 무정란에 생명이 와봐야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 무정란이란 건 뭐예요? 누구 유전자가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아빠 유전자가 없다고. 엄마 유전자만 있어가지고 계란이 안 돼.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보내시되, 무정란에는 생명을 어떻게? 안 보내니까 썩죠. 그렇죠? 안 보내니까 썩어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란 12개가 있는데,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어느 계란은 무정란인 줄을 어떻게 아신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 요건 무정란이구나. 그럼 하나님은 생기 안 보내요. 그러면 같은 38도에서도 어떻게 썩어버려. 왜? 생기를 안 보내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 우리 인간이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어떻게? 계란을 깨야 돼. 깨가지고 저 노른자 위에 있는 씨눈을 어떻게?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아빠 유전자가 없구나. 그럼 그게 무정란이야. 깨서 현미경으로 검사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 줄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종교적이 아니야. 아주 구체적으로 과학적 사실로 나타나. 이거를 모르면 결국 종교는 과학과 어떻게 분리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과학적 진리하고 종교적 진리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과학적 진리는 이해가 가는데 종교적 진리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 몰라. 그냥 믿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면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그냥 믿으라는 거 없어. 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병자를 고쳐?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탁,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게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서 쫙 말씀하시면, 그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T세포. 문둥병균을 죽이는 그 면역 물질을 생산하게 돼 있는 유전자가 다 꺼져 있다. 그 말씀, 생명이 탁 들어가면 유전자 탁 켜지면서 문둥병균을 다 죽여버려. 그 과학적이야. 과학과 성경은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 네. 과학과 성경은 일치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는 무엇이다? 글자다. 염기소열이라는 글자예요. 그거는 어느 과학자들이 이제 다 인정하는 사실. 유전자는 글자인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만은, 그래도 진화론자들이 있어. 왜? 유전자가 글자라는 걸 인정하면 진화론은 성립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만드는 창조주는 그분의 뭐를 가지고 있어?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유전자에 쫙 적기로 내가 암세포가 생기면 죽여줄게. 당뇨병 안 걸리도록 해줄게. 탁! 그걸 전부 합해서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나는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사랑해. I love you.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다. 생명이 있구나. 그 한마디에 여러분의 걱정들, 두려움들, 내가 과연 나을 수 있겠냐, 이런 의심이 다 날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